네, 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APO 라이더 현영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만큼 이번 APO 신상 라인업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APO 신상 모델이 있는데요. 먼저 블렌드라는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캠버가 락커로 되어 있어서 이지라이딩이나 그라운드 트리, 뭐 지빙을 하신 분들이 쉽게 타실 수 있는 데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두 개의 데크가 이제 아이코닉 라인으로 뭐 세이지 커챔버거 모델, 그리고 아이코닉 에어로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이코닉 에어로 모델은 캠버가 더블 캠버로 되어 있어서 뭐 쉽게 말해서 정 캠버랑 역 캠버를 섞은 하이브리드 데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데크도 뭐 파크나 뭐 라이딩 그리고 그라운드 트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타실 수 있는 데크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보드가 바로 제가 올해 탈 세이지 커챔버거라는 모델인데요. 작년 모델과 비교를 해드리자면 베이스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뭐 물론 작년 보드에도 신터드 베이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뭐 활주력이 굉장히 좋은 보드지만, 반면에 올해 신상을 보시면은 이 스트럭턴이라는 더 좋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작년 보드보다 더 좋은 활주력을 가지고 있는 보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소치 올림픽 슬로프스타일에서 금메달리스트가 타는 보드고요. 자, 이 모델의 캠버는 정 캠버로 되어 있고요. 뭐 그라운드 트릭이나 뭐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스탠스는 디렉셔널 트윈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엣지 그립력이 굉장히 좋아서 뭐 라이딩이나 파크, 파이프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렉스는 뭐 한 6, 7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뭐 파크나 파이프를 타시는 분들은 팝을 정말 좋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APO 신상 데크들을 둘러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맞는 데크를 잘 선택하셔서 즐거운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드코리아 APO 라이더 현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